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요새 되게 핫한 제품이에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하셨어도 순번이 많이 밀려서 물량을 많이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정말 구하기가 힘든 CCS 토이즈에서 나온 철원돌파 그랜나간 제품입니다. 텐겐돌파 그랜나간. 제가 이 제품 잘 몰랐는데 이 제품을 사고 이제 애니를 봤어요. 이 작품을. 와, 진짜 재밌어요. 오늘은 제품 소개도 제품 소개지만 이 천원돌파 그랜나간이라는 애니메이션 꼭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랜만에 나이 먹고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오글거리는 대사도 많긴 많은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간만에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추억? 제가 어릴 때 보지 못했던 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뒤늦게 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 에 나온 그런 도형이랑은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더 멋있고 좀 새끈하게 나온 그런 리파인된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뭐 애니에서도 물론 멋있었지만 진짜 이렇게 실제 제품으로 정말 멋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그랜나간 제품은 간맨이라는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기체가 합체된 거예요. 밑에 그랜이라는 기체가 합쳐져서 그랜나간이라는 멋있는 합체 기체가 되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 얼굴이 애니메이션보다는 조금 심심해요. 도색이 심심한 건지 몰드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건지 얼굴은 조금 심심하게 생기긴 했는데, 뭐 다른 게 다 커버가 가능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이 얼굴 정말 너무 멋있게 들어갔어요. 제가 이상하게 이 가슴이나 복부 쪽에 이렇게 얼굴이 들어간 조형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멋있게 어떻게 운 좋게 잘 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관 쪽도, 야, 이 메탈릭 도색, 이 블링블링한 거 보이시죠? 가까이서 보시면은 펄 도색으로 진짜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 쪽도 이렇게 묵직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옆에, 야, 진짜 조형이 너무 멋있게 잘 뽑아준 것 같아요. 리파인된 디자인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리파인된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쪽 엉덩이 쪽 스커트 부분은 원래는 분해가 되어 있는데 이 부품을 딸칵 소리가 날 정도로 껴줄 수 있어요. 각도를 잘 맞추면. 근데 그러고 나면은 잘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러질까봐 제가 이렇게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을 위한 분들은 너무 꽉 끼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뒤에 이렇게 합금, 다리도 정말 너무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날개가 장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동봉되어 있는 루즈가 조금 많아요. 일단 손가락부터 이렇게 손가락을 쫙 펴고 있는 듯한 손가락 파츠 하나 들어가 있고요. 살짝 주먹 쥐고 있는 듯한 손가락 파츠 한 쌍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삿대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듯한 손가락 파츠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주먹진 손가락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깨 파츠 양쪽에 낄 수 있는 거, 이것도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와, 이렇게 그랜단의 마크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 다음에 얼굴 파츠는 이렇게 살짝 찡그리고 있는 듯한 얼굴 파츠 하나랑 개성을 지르고 있는 듯한 얼굴 파츠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체의 상징이 되는 이뿔, 이뿔은 기본적인 뿔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드릴을 박아줄 수 있는 뿔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앞에 조인트 구멍이 살짝 있기 때문에 동봉되어 있는 이 조그만 이 드릴은 이렇게 조인트 껴주시는데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뭐 너무 꽉 안 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뿔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슴 파츠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가슴 파츠고요. 이렇게 선글라스 같은 거를 여기 가슴 안쪽에 이렇게 껴줄 수 있는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껴주는데 이제 작중에서 보면은 이 선글라스를 빼가지고 이렇게 부메랑처럼 쓸 수 있는 각지지 않은 선글라스 부품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작중에서는 이거를 쥐고 부메랑처럼 쓰고, 아니면 이제 필살기를 쓸 때 이거를 날린 다음에 고정시키고 필살기를 쓰는데, 이거를 쥐고 있을 때는 이 구멍 파츠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을 가릴 수 있는 이렇게 파츠, 교체 파츠 들어가 있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진짜 정말 나이스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전개가 빠른 애니라서 그런 건지 그냥 돌아다니는 적팀 간맨이라고 해요. 그 기체들을, 그 간맨을 드릴로 쑤셔서 박아가지고 그냥 등 뒤로 갖고 오니까 만들어지는 날개, 조금 허무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멋있는 날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뭐 엔진 부위고요. 동봉되는 이 날개 끝에 여기 딸칵 하고 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딸칵 하고 껴주신 다음에 여기 위쪽에 방향에 맞게 이렇게
딱 껴주시면은 여기는 살짝 가동이 되고요. 이쪽 날개 끝쪽도 이렇게 가동이 되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살짝 가동이 되는, 끝까지 접히지는 않아요. 플라스틱에 조금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너무 확 휘어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멋있는 날개 그리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뒤쪽에 있는 여기 등판에 부품 이렇게 떼주신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부품을 살짝 하고 껴주시면은 아우 그랬나간에 날개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는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필살기 기가 드릴 브레이크에서 쓰는 왕 드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손가락 파츠를 변경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한 미니 드릴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드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조인트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껴주면은 딱 손가락 파츠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아예 이 손목 부품을 이렇게 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C자형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떼주시고 여기 드릴 안쪽에 보시면은 살짝 더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이 어깨 외부 장갑 부품 쪽으로 가게끔 해서 C자형 부품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 돌기에 딱 딸깍하고 껴주시면은 이렇게 기가 드릴 브레이크 딱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체 파츠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이 드릴 같은 경우에는 뭐 합금 재질이 아니라서 많이 묵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무기를 들고 있는 포즈를 취하실 때 많이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CS 토이즈 그랜나간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무장 부착 하나 없이 68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22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제품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동성으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마스크 변경하실 때도 이 얼굴을 이렇게 뽑으신 다음에 내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조인트 걸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린 파츠, 얼굴 파츠를 여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살짝 이렇게 넣어줘서 다시 이렇게 볼관절 딱 껴주면은 이렇게 얼굴 파츠를 교체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뒤로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으로는 까딱까딱 살짝살짝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뭐 좀 이따 뽑아서 설명드릴 거지만 육각형의 합금 부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쳇은 아니고 스무스하게 올라가다가 덜컥 걸리고 스무스하게 올라가다가 좀 덜컥 걸리는 그런 구조로 360도 벌릴 수 있고 어깨 외부 장갑은 이렇게 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합금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팔을 뻗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부품 좀만 조심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예 끝까지 다 접을 수 있는 그런 나이스한 관절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팔뚝 있는 쪽에서도 이렇게 팔이 돌아가요. 360도.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이기 때문에 뭐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목 안쪽에서 C자형 파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까딱까딱도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깨가 조금 말이 많은데요. 저는 제 제품만 그런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조금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어깨 보면은 이 검은색 안쪽에 있는 파츠로 이렇게 살짝 더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말이 많은 부위가 이제 이 어깨 쪽에서 앞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낙지가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면 그 안쪽에 있는 부품이 깨져서 온 분들이 있거나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깨는 뭐 이런 식으로 관절을 왔다 갔다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배 쪽에 있는 데서 이렇게 살짝 뒤로 벌려주시면 그랜의 조종석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작중에서의 이미지를 조금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이렇게 살짝 입을 벌리고 닫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관절이 되게 빡빡해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인트 축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 숙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쪽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살짝 움직여줄 수 있고요. 앞쪽 스커트도 이렇게 살짝 들어줄 수 있고요. 뒤쪽도 이렇게 살짝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부품 살짝 피해주시면 요 정도 뻗어지고요. 뒤쪽으로도 이렇게 뻗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고관절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그 다음에 무릎 접히는 거는 역시나 요새 나오는 제품들처럼 이렇게 이중관절 식으로 해서 거의 다 접어질 수 있게끔 해줬는데
이렇게 다시 뺄 때는 조금 불안해요. 막 긁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는 일직선으로 뻗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가락 살짝 움직여지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살짝 뽑을 수 있는 이런 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껴준 다음에 여기 옆에 걸리는 거 조심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발목이 많이 꺾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여기서 하면은 긁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살짝 뺀 다음에 이렇게 걸리지 않을 정도로 보시고 꺾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빼주신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유자재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꺾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발등 위에 있는 파츠는 이렇게 살짝 달랑달랑 거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어깨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 근데 사실은 어깨 부품이 저도 이 왔다 갔다 한 부품이 낙지가 왔어요. 되게 부드러운 걸 넘어서서 그냥 허벌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보강해야 되나, 아 순간접착제를 어디에 흘려 넣어야 되나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만졌더니 그냥 이 부품이 똑하고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보강을 한 상태로 다시 넣었는데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부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빼다가 아 부품이 부러졌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보강법은 이렇게 빼서 하는 보강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빼는 게 저는 운 좋게 처음엔 잘 빠졌지만 그냥 힘으로 빼시다 보면은 분명히 파손이 나지 않을까 생각드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제품이 어깨의 앞뒤가 되는 이 부품이 되게 낙지가 온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부품을 이렇게 뽑으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이 이 안쪽에 있는 여기 구멍들 딱 걸려가지고 고정이 되는 그런 부품인데 근데 이 어깨 부품들은 다 합금인데 이 위에 있는 이 축, 여기는 제가 부러진 부분이에요 지금. 이 위아래에 있는 이 축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깨를 앞뒤 가동할 때 이렇게 이쪽 안쪽에 들어가 있는 관절 그것만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살짝살짝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짝살짝 이 무거운 합금 제품들을 이 플라스틱 두 개 축으로만 고정이 돼서 가동이 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 플라스틱 축을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깨 안쪽 원 가동은 이렇게 육각식으로 되어 있어서 돌릴 때마다 살짝살짝 걸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전 영상까지는 되게 일찍 찍어놓은 거예요. 한 10월 초쯤 찍어놓은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안에 있는 축, 이 조그만 축을 보여드리려고 빼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되게 약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부품이 파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AS를 신청했어요. AS를 신청했는데 이제 판매자한테 문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직접 도와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고 판매자한테 얘기하니까 판매자도 한 2주 뒤에 아직도 대답이 없다. 다시 CCS토이즈 본사 측에 요구를 했고 판매자를 다시 쪼았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조그만 부품 몇 개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싶어서 했는데 원래 CCS토이즈의 AES는 직접 공장으로 다시 보내서 수리 후에 다시 출고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타오바오 판매자랑 좀 거래를 꽤 했어요. 좀 많이 쪼기도 했고 진상짓도 부려봤고 그래서 좀 잘 좀 말해달라. 저는 중국에 있는 공장으로 다시 보낼 그런 여건이 안 된다 했더니 이제 판매자 쪽에서 CCS 토이즈에다가 이 사람은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부품을 줘서 셀프로 수리하게끔 하겠다 해서 부품을 겨우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파손된 부품이에요. 이 위에 원래 이런 조그마한 부품이 올라가 있던 건데 제가 안에 순접 코팅을 해놔서 그런지 뻑뻑해서 빼려다가 아예 그냥 이 상태로 부품이 부러져 버려서 이제 안에를 다시 파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AS 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깨 파츠를 하나 더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부품이 그대로 달려있는 걸 줬는데 하나 달라진 점이 안에 이렇게 부품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부품이 있는데 이게 원래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원래는 이렇게 없이 그냥 부품만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또 빼면은 부품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배송하다가 파손되지 말라고 안에다가 부품을 껴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이 부품이 너무 약해요. 플라스틱이 뭐 재판 버전에서는 어떻게 내줄지 모르겠지만 이 크고 묵직한 합금을 이 플라스틱 두 개로 의지하는 게 조금 설계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안쪽에 위아래에 있는 홈에다가 이렇게 AS 받은 부품을 위아래 모두 다 딸칵 소리 나게끔 해주면은 고정이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어깨도 빡빡해진 관절로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조금 설계를 잘해줬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귀찮아질 일이 없었을 텐데 양쪽 다 되게 빡빡해지고 고정이 잘 되는 어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장났던 이 부품에 있는 팔은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핀 조인트로 안쪽으로 그냥 쑥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안쪽으로 그냥 꾹 넣어주고요. 이렇게 팔까지 껴주면 다시 완전체의 CCS 토이즈 그랜나간이 완성이 됩니다. 야,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진짜 외파리로 장식장에 진열도 못하고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게 한 달이 됐는데 드디어 다시 이렇게 그랜나간의 멋있는 자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CCS 토이즈 그랜나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멋있는 베이스도 들어가 있어요. 와, 베이스에 천원돌파 그랜나간 금장으로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긴 봉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짧은 봉 하나 들어가 있는데 긴 봉 같은 거 여기 위쪽에다가 이렇게 꾹 껴주신 다음에 여기 그랜나간 본체의 뒤쪽 스커트 안쪽에 보면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이 조인트 구멍에다가 스커트에 닿지 않게 조심해서 꾹 껴주면 이렇게 공중으로 그랜나간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베이스를 잘 안 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베이스는 그냥 봉인 해놓을 거고요. 그래서 그랜나간의 모든 부품을 껴줄 건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머리에 드릴 달린 이 뿔 하나 달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슴판에 이 선글라스, 아우 멋있어요 진짜 그랜나간. 그 다음에 어깨에 이렇게 그랜단 마크가 박힌 이 어깨 파츠를 딸칵하고 골관절 있는 쪽에 달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날개를 달아주면 됩니다. CCS 토이즈의 천원돌파 그랜나간 제품의 모든 루즈가 장착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온몸에 드릴을 또 껴줄 수 있어요. 물론 파츠가 되게 많긴 한데 뭐 조인트식으로 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자석식으로 그냥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탈부착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석을 붙이는 건 이제 설명서의 색깔별로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냥 설명서대로 보시고 그냥 장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드릴까지 달아주셨으면 본체 박스에 들어있는 자석이 아닌 그냥 조인트 끼는 방식의 드릴이 있어요. 이 드릴 큰 거는 여기 위에 살짝 조인트 방식으로 껴주시고요. 너무 꽉 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빼기가 힘들어서 파손 위험도 있고 이렇게 살짝 껴주시면은 CCS 그랜나간에 이렇게 전체 몸에 드릴이 튀어나오는 연출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중에서 이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기가 드릴 브레이크라는 필살기로 적들을 해치우지 필살기만큼 비중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야, 이거를 이렇게 재현해주고 와, 진짜 이거를 조인트식으로 꼈으면은 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냥 자석으로 이렇게 찰싹하고 붙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와, 그래서 좀 더 가지고 놀기도 쉽고 이 자세로 스탠드에 띄워놓고 딱 자세 취해주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CS 토이즈에서 나온 천원돌파 그랜나간 이 제품 진짜 잘 나왔습니다. 저 어깨에 부품 저것만 아니면 이제 낙지 올 일도 없고 다른 부분은 되게 뻑뻑하고 관절도 튼튼해요. 그리고 어깨 안쪽에 라쳇 관절은 아니지만 육각렌치식으로 이제 관절을 넣어줬기 때문에 고정될 땐 고정되고 단단하긴 단단해요. 근데 대신에 가동 범위가 고정될 수 있는 범위가 좀 적죠. 육각의 그 선 면에 따라서 이제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면 진짜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천원돌파 그랜나간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이제 애니를 보기 시작했는데 진짜 애니는 꼭 보세요. 제가 나이 먹고 이렇게 열혈물이 재밌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그런 애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개 속도가 진짜 빨라요. 카미나군 진짜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일단 루즈도 엄청 풍성하고요. 이런 드릴까지 자석으로 재현해준 거 보면 진짜 다음 작품도 기대가 돼요. 이제 마징가 제로로 알고 있는데 근데 대신에 저런 어깨, 저런 결함 부분만 조금 처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얘네가 이제 계속 물량을 뽑아내느냐고 요새 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응대가 많이 늦어졌지만 AS 부품도 잘 보내줬고 덕분에 다시 이렇게 CCS 토이즈의 그랜나간 제품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CCS 토이즈의 천원돌파 그랜나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